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3편. 지구 차원 상승의 수레바퀴. 대우주의 수레바퀴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구 행성의 수레바퀴 역시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구 차원 상승을 위한 하늘의 계획 역시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인류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지구 행성이 자전과 공전을 한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눈치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구 차원 상승을 위한 하늘의 정교한 계획을 인간의 눈높이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을 위한 우주의 수레바퀴는 너무나도 크고 원대하여 그동안 아무도 이해할 수도 없으며 안다고 해도 제한된 정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 차원 상승을 믿으며 기다림에 지쳐 있는 영성인들과 개벽을 기다리는 민족 종교인들과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기다리는 종교인들에게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눈이 부시도록 평화로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를 알리는 변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 때를 알리는 상징적인 변화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산다는 것은 힘들고 고단한 삶입니다. 세상은 종말의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순은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들로 가득 차 있으며,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의 방식으로 세상의 모순을 제도의 개혁과 혁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안 되는 일도 없으며, 과학적, 합리주의 범위 내에서 세상은 이해될 수 있으며, 어떠한 모순도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물질 문명의 정점에 와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으며, 언론 보도의 눈높이로 사실과 진실을 이해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며,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며 오늘 같은 내일을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들은 종교의 경전에나 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가슴속에서, 마음속에서 인류들은 하늘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있으며, 하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때가 다가왔음을, 그때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는 의식이 깨어나고 있는 빛의 일꾼들에게 시절 인연에 의해 우데카 팀장이 기록을 위해 이 글을 남깁니다.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인 개벽은 진행 중이며, 7년 주기 중에 터닝 포인트인 반환점을 2017년 5월에 통과했습니다. 지구 행성의 본격적인 물리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7개의 봉인 중 여섯 번째의 봉인이 머지않아 해제될 예정입니다. 대우주의 사랑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며 그 열매들을 수확할 시간이 도래하였습니다. 지구 행성은 차원 상승을 위한 대우주의 프로그램 속으로 대우주의 전체 의식 속으로 함께하기 위한 대장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 차원 상승을 위한 3년 6개월의 준비 과정을 위한 전반전이 끝나고 지구 행성의 매트릭스의 균열과 붕괴가 시작되는 후반부가 시작되었음을 전합니다.
후반기에는 본격적인 자연의 변화, 대형 지진이 있을 예정이며, 행성의 물질 매트릭스의 균열과 붕괴가 있을 예정이며, 전염병, 즉 온열 질환인 바이러스난이 있으며, 지축 이동이 7번에 걸쳐 준비되어 있으며, 안전지대이며, 피난 지역인 역장이 하늘에 의해 설치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성의 문명을 정리하고 인류의 의식을 교정하기 위한 아보나르의 수여가 최소 2년 정도 역장 안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인류의 의식 상승을 위한 교정 시간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지축 이동을 위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준비 과정들이 아무도 모르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구 대기권 밖에서는 거대한 우주 함선에 의해 지구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막은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들이 다른 행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그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에너지막은 극이동과 지축이동이 동시에 준비되고 있는 지구 행성에서 자기장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소하는 자기장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 금성과 화성에 설치된 이 거대한 막은 지축이동을 준비하는 막입니다. 이 막의 또 하나의 역할은 지축 이동 후 설치될 예정인 얼음 천공이 설치될 때까지 지구 행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하늘이 일하는 방식에 의해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을 준비하고 있으며, 극 이동과 지축 이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구 행성의 대격변을 준비하고 있으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지구 행성의 어둠의 정부 인자들 내부에서 매트릭스 관리자들의 균열과 분열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권력 투쟁으로 보이고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로 보이지만 어둠의 정부 내부에서 매트릭스 관리자들의 역할 조정들이 시작되었으며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자연 재해들이 시작되면서 지구 행성의 매트릭스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둠의 역할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구 행성의 매트릭스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던 자연 재해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규모가 커질 것입니다. 지구 차원 상승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지축의 이동이며, 역장인 안전지대의 설치이며, 아보나르의 수여가 될 것입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지구 행성에는 물질 문명의 종결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이 펼쳐지고 있으며, 평화로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짧고도 아쉬운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지구 차원 상승을 위한 하늘의 정교한 프로그램들이 작은 변화부터 아무도 모르게 펼쳐질 것입니다. 하늘은 깨어날 인자만을 깨워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룰 것입니다. 대우주의 수레바퀴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이라는 수레바퀴 역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며 하늘의 계획대로, 하늘의 뜻대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류의 눈높이가 아닌 하늘의 일하는 방식에 의해 지구 차원 상승은 준비되고 있음을 가슴에 하늘을 품고 있는 인자들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있는 하늘 사람들에게
우데카 팀장이 전합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인자들에게 하늘의 약속은 지켜질 것이며,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기 위해 유쾌한 빛의 일꾼들에게 하늘의 뜻이 그대와 함께 펼쳐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전합니다. 빛의 일꾼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될 것이며, 깨어날 타임라인에 맞추어 의식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구 차원 상승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하늘의 의지가 땅에서 이제 곧 펼쳐질 것입니다. 하늘 사람들인 빛의 일꾼들과 기다림에 지쳐 있는 영성인들과 종교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인자들은 지금은 깨어날 인자들이 깨어날 때입니다. 이 평화로운 이 시기에 하늘에서는 지축 이동을 위해서 에너지 포탈 지점들에 대한 에너지 조정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늘은 아무도 모르게 하늘이 일하는 방식으로 지구 차원 상승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데카 팀장이 전합니다. 빛의 일꾼들의 건승을 빕니다. 그렇게 될 것이며, 그렇게 예정되어 있으며, 그렇게 되었습니다. 2017년 6월 15일, 우데카.